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네. 우리가 몇 가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. 아, 일단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좀 없애줘야 되고요. 아, 연골에게 도움을 주는 좀 근육을 증강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. 네. 첫 번째는요. 자, 생선과 콩입니다. 이제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을 얘기하면 일단은 우리 혈액에 있는 고콜레스테롤, 아, 고중성지질, 아, 뭐 고혈당 이런 것들이 나쁘거든요. 나쁜 지방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, 좋은 지방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.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이 연어와 같은 생선을 먼저 좀 준비를 해봤고요. 근육들을 튼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. 콩에도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. 예. 그래서 단백질은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도 넘치는 그런 연어 콩 샐러드를 먼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연어 콩 샐러드. 자, 그리고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네. 하나의 정체는요. 열어주시죠. 뭐 같으세요? 이게 뭐죠? 뿌리 같기도 하고 꿀 같아요. 향도 짙으네요. 우슬이라고 하는 약재입니다. 네. 자, 이 우슬 속에서 우리 몸을 산화시켜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막 없애주는 네. 그런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네. 자, 우슬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? 사포닌과 칼슘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염증 유발 물질들을 배출하고요. 통증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예로부터 오랫동안 관절 치료에 쓰여온 우슬. 그 모습이 소의 무릎을 닮아 쇠무릎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우슬에 함유된 액티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육량을 늘려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. 근육이 많다는 건 내 몸이 그만큼 활동도 잘하고 근육들이 관절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죠. 우슬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. 실제로 실험 동물에게 우슬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골 조직 내 칼슘 배출 53% 감소, 또 뼈를 파괴하는 파골 세포의 성장을 99.6%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제 우슬이 관절에 좀 좋다 그러면 이제 아 우슬 뿌리를 좀 끓여서 먹어볼까라고 네.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실 네네. 텐데요. 네. 끓여 먹어서 연골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오늘은요 네. 우슬 농축 분말을 좀 끓여볼 건데요. 이게 바로 이제 우슬 농축 분말이에요. 1600% 이상 농축되어 있는 우슬 농축 분말입니다. 그대로 이렇게 넣어볼게요. 관절 염증을 잡고 관절 통증과 연골 분해를 억제하는 우슬. 거품이 자꾸 보글보글보글보글 올라오잖아요. 사포닌 성분들이거든요. 이제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우슬을 좀 좋아주는 또 친구들이 있어요. 우슬의 석류의 두충, 요 세 가지가 같이 섞여 있으면 상승 효과들이 서로 있으면서 연골을 조금 더 잘 도와줄 수가 있죠. 좋은 음식이 관절도 좋게 한다? 색감이 너무 좋네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좋은 지방도 들어있는 연어랑 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체중도 좀 내려가고 몸은 관절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 거예요? 진짜 맛있어요.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이렇게 우슬차를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. 차가 쓰지도 않고 맛있네요.